윤서야, 윤서야, 윤서 일어나. 몇 년이나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? 윤서가 초등학교 4학년 때? 4학년 때. 4학년 때.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어서 맨날 울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지?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진짜 그냥 계속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진짜 간절했었단 말이에요. 데뷔라는 게요. 어차피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럼 이거를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중에 내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, 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좀 그런데, 그게 무슨 뜻이야? 18살, 17살이 그런 나이대를 찾으시는데,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넘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던 것 그래서 더좀막 마지막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. 아니 근데 지우 참그 우리 포스터에 그 지우 맞지?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널 만날 생각에 설레요. 아이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춤추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회사를 나왔거든요. 저 처음으로 회사 들어간 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안을 받아서 몇달 뒤에 이제 JYP에서 연기 연습생 했었어요. 그리고 또 JYP 끝나고 YG를 들어갔어요. 15살에 이제 들어갔다가 15살에 나왔어요. 연습생들이 막 월말 평가 이런 거볼때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무섭더라고요. 그랬는데 여기를 들어와서 다시 춤을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 또막 여기서 연습을 하면 다른 분들이 저를 또 평가할 것 같고 그런 제가 생각이 너무 심해서. 연습실에서 어차피 연습도 혼자서 서 있기만 하니까 연습을 안 하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 도착해서 그냥 막 새벽 3, 4시까지 혼자서 연습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? 근데도 이제 약간 안 느는 것 같고 이제 약간 선생님께서도 이제 약간 지적하고 그러시면 조금 그랬었어요. 아, 나 이렇게 하면 안 그래서 사실 춤추는 게 너무 조금 무섭고 그래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울면서 얘기했거든요.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. 아, 이거 말하면 안 돼. 그래서.